센세 어딨어? 나도 알고 싶어. 선생님들도 다 괜찮은 건가? 카톡 왔어, 저한테. 뭐라고? 뭐래? 애들 괜찮냐고. 선생님도 여쭤봐. 그냥 선생님도 카톡을 지금 안 보고 있어.
근데 그 손동작을 그 동영상을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손가락을 흔드는 동작이 아니라 손 전체를 흔들고 그 손에 다른 물체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. 위원님, 물건 들고 있지 않습니다. 물건 들고 있지 않으셨어요? 예. 예. 뛰어내릴 때 그럼 증인은 그 물건을 아예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던 당시 증인은 선원인지 몰랐다고 하던 그 남자 승객이라고 증인이 생각했다는 예.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들고 있었던가요? 그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같이 뛰어내린 기억밖에 없습니다. 뛰어내린 기억밖에 없으세요? 예. 그때...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배가 갈수록 계속해서 더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. 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예.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뛰어내렸을 때 이제 고무 단정이 오기 전까지 이제 매달려 있던 물건이 있습니다. 보셨죠? 예. 예, 그거 보통 펜더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예. 그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는 보셨습니까? 그것도 이제 조류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온 거지 제가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?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앞에 학생들 세 명하고 이분하고 사람들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납니다. 사람들만 기억이 나시고 그 당시에 예. 물건이 있었는지. 예, 그리고 그 세월호 앞에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게 계속 소리 지고 해도 빨리 그쪽을 벗어나라고 소리 질러도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꼈는지. 예, 여러분, 예, 방청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. 네,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. 위험을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. 증인, 여기서 아까 오전 중에는 위원장님이 한 명 설명하시긴 했는데 여기서 오늘 청문회를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된 진술, 증인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에는 형사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의 위험도 있습니다. 알고 증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